샬롬 반갑습니다. 생일 인사를 이분은 앞에 맞출 때 오메데또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이번 선배분들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꼭 배우셔서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 행복하십시오. 되게 좋으네요. 이번 선배분들은 이렇게 반응 분위기를 끝까지 어떻게 되냐면 왜 박수 안 치냐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때 치고 그런데 우리 순복음의 우리 식구들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멘도 잘해주시고. 아멘. 바로 나오시잖아요, 그냥. 너무 반갑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5일 날 출국해서 이제 9개월 좀 지나서 저희가 이제 가족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아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얼굴도 뵙고 또 교회에 어떤 분들도 인사를 드릴 겸 해서 저희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개척한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올 수 있었는데 보통 이제 일본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비기가 어려워서 보통 5일, 6일 정도밖에 아무리 빨리 와도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일본에서 협력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거기 담임 목사 되시는 분이 이렇게 그 배려를 해주셔서 2주간 한국에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10년 전에도 아카시라는 일본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항상 6일 정도밖에 시간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신 없더라고요. 그냥 뭐 물건도 사야 되고 만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주일 딱 지나보면은 못 만난 분이 폐반이에요. 그러니까는 미안한 거예요. 그분들 만나고 싶어 하는데 꼭 튕기는 것 같이 그랬는데 이번에 2주가 돼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많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더라고요. 아, 또 이렇게 세대교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물론 저희 막내는 그 성부영신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더라고요. 그래서 자들에도 은혜가 있는 교회, 자들에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 일본 교회는 일본 그 시스템은 그때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그 입국했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나라 말을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게 나와야 돼요. 외국인 등록증이 그게 나오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거를 막 준비하고 딱 했는데 저희가 계약할 집을 딱 계약하려고 맞먹고 해서 저는 한 2, 3일이면 들어간댔더니 보통 들어가는 집이 계약하고 한 달 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걔는 계약하면 그때부터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해가지고 월세 집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계약을 했는데 아무리 빨라도 2주 이상 걸려서 제가 그 교회에서 그냥 그 예배당에서 저희 네 식구가 이렇게 신세 지면서 지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당에서 자면 좋은 게 기도하기가 좋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가진 어떤 마음들, 그러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 갔을 때 가져야 될 마음들, 뭐 우리가 이제 성경도 나실이라고 하잖아요. 막 아무것도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그런 떠돌이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사는 인생이지 않나 생각이 다시 한번 들면서 제 마음에 좀 여러 가지 또 감동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시작한 것들은 역시 일본인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데 예전에도 많이 갔던 교회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 섬기는 교회가 니시노미야 아가페 교회입니다. 같은 그 하나님 성회라고 해서 우리 순복음 교단, 일본 순복음 교단, 일본 교단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18년째 되는 교회인데 작년에 되게 대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르고 그냥 가서 성역 선교를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성도님이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많이 위로받고 힘내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인지 보니까 그 연말에 한 6, 7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성도들이 한 3가정과 4가정이 싹 나갔대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에게 별로 안 좋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힘드셔서 그 당시에는 아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목회를 그만했겠구나 이런 마음까지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는 바람에 정신없이 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성도님들도 목사님 많이 침체된 게 저희들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를 그냥 저희 가정을 그냥
그 니시노미아에 있는 아가페교를 보낸 게 아니고 계기시셨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해서 그들을 복음으로 같이 연합할 수 있는가, 또 기존의 성도들은 얼마큼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이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언어를 한다고 하지만 어버버하니까. 예, 여러분들께 외부 선생님들께 오셔서 보면 어떨 때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이 느리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굉장히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말이 느리니까 괜히 더 착해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막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강하게 전달하기에는 언어도 부족했고 어떤 교회에 대한 부분도 다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다면요. 선교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선교는 역시 이렇게 삶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막 해야겠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지켜서 얼마큼 서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대교구에서 사역할 때도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뭔가 하려고 막 하면 오히려 안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들어요. 인도만큼 귀신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여러분 알고 계셔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번에 선교 왔던 단기 선교팀의 자매 한 분은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달라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일본 땅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들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선교 나갈 때 하나님 주신 마음, 일본의 영어를 사랑해야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일본의 영어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 이쁘세요? 네, 성령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쁘요, 그죠? 좋은 동역자도 많이 있고요, 그죠? 좀만 나가면 다 아는 사람이고, 이런 환경에서 일본에 딱 갔는데, 책상도 없고요, 그죠? 어디 가서 기대할지 모르겠고요. 한국말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밖에 없고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일본어 점점 하는데 저보고 일본어 못한다고 팬이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는 게 가장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캐나다로 가시나요? 네. 예. 네. 캐나다에 제 후배도 한 명 목사로 있는데 이준호 목사가 있는데 거기 협력하러 가시는 거예요? 거기 협력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예전에 이준호 목사가 청년 때요. 그 강원도에는 원주인가 그쪽에 대학을 다녔어요. 근데 그 방학 때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에서 저기 가수들 혼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원주 땅에 원주인가요? 원주에서 아무도 안 믿고 자기만 믿는 사람처럼 외롭고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막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일본 땅에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길려면 정말 영적으로 많이 우리가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본 땅에 가서 더 많이 늘 경험하는 건 우리 인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최용성 목사님도 가끔 만나면 떠나보면 좋은 줄 알아, 나가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계속 했던 사역들은 역시 이제 어린이들하고 어떤 그런 교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도 돕고 또 제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 사역도 같이 돕고 그러면서 지금 언어 훈련과 함께 이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그 교회 성도가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대부분이 다 일본인 성도로 되어 있고요. 몇몇 분이 이제 그 귀화하거나 옛날부터 살던 그런 일본 분이라 한국말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교회 비전이 이제 조금 더, 그 교회에서 조금 그 100m 정도 가면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좁아가지고요.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건물이라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집주인이, 그 건물 주인이요. 7년째 그 공장이었는데 그걸 벼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좀 이렇게 파실 의향이 없냐고 물어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팔더라도 이 건물 다 부시급 팔 거라고.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자체가 그 이렇게 술로 유명한 지역이고 그 유지들이 땅을 잘 안 팔아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50년 렌탈, 50년 빌려주고 뭐 이런 어떤 그림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페 교회에서는 그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주인의 마음이 열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가 7년째 배어있기 때문에 원래 시세보다 거의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글로 옮기면 더 많은 그 아가페 교회 외에 그쪽 그 오사카라든가 고베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선교센터를 만든다라는 것이 지금 그 아가페 교회 목사님의 그 목표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고 있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또 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전단지를 만장 뿌리면 한 명이 교회를 올까 말까 한 일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 벌써 성탄의 모든 크리스마스트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바짝바짝하고 막 되게 좋습니다. 근데요, 몰라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생일이란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인지도 몰라요. 그날은 산타한테 선물 받는 날, 선물 교환하는 날, 연인끼리 밥 먹는 날. 그래서 이제 초신자는 아니고 이제 구도자,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성탄 때 뭐해요? 그랬더니 밥 먹는데요. 원래 옛날부터 밥은 먹었대요. 근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성탄날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밥 먹는데요. 왜 먹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일본은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의 어떤 문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된 거에 의하면 그 일본의 성도가 그 0.8%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0.4%래요. 그 0.4%면 2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200명 중에.